오래 예상치 않게 맞닿던 방역전선과 자연재해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.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10월 명절을 크나큰 표기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이 걸어온 영광 넘친 75년사를 갈피갈피 돌이켜보는 이 시각 오늘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.